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뻔뻔함이 훈장이 되는 시대입니다. 뻔뻔함이 그야말로 훈장 그 이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뻔뻔함을 나무라지도 않고, 누구도 뻔뻔함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야말로 난장판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것이 안중에도 없이, 또 안중에도 두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중앙지 가운데서도 비교적 신랄한 그런 칼럼을 자주 쓰는 중앙일보의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국민 위에 목숨 건 대통령은 없다는 가수 나훈아 씨의 글에 대한 자신 나름의 해설을 다하는 그런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9월 30일 날 칼럼 공연에 대한 칼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훈아가 국민이 힘이 있으면 뻔뻔스러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한 지 단 이틀 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언론들에게 경고했다. 전영기 칼럼니스트의 주장입니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허위 비방과 날조를 유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간과할 것이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전영기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격한 그런 글을 국민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런 기자는 한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추미애 장관이 국민을 향해 협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안하무인과 억지와 뜬금없는 결론에 역겨움이 생겼다. 그게 그렇게 공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국민이 준 법무부 장관이란 권력을 자기와 자기 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렇게 뻔뻔스럽게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당연히 사용해서 안 되죠. 그러나 그런 부끄러움이나 그런 부분이 다 사라진 사람이 권력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호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의 힘이 있다면 저렇게 대놓고 야당과 언론을 짓밟고 멸시할 수가 있을까? 정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이것이 바로 전영기 칼럼니스트가 추미애 장관의 당돌함과 뻔뻔스러움과 안하무인에 대해서 자신의 소견을 피력한 대목입니다. 그는 왜 추미애가 문제가 있는가란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논지를 이렇게 전개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시종일관 아들이 군인의 기본권인 연가를 적법하게 사용했다.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무슨 청탁이 필요하고 외압이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이 청탁과 외압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검찰은 면죄부를 줬습니다. 검찰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소 독점권은 긍정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아주 악의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가 적법하려면 별도의 법령에 따라 절차와 형식을 갖춰야 된다.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정당하다는 것이죠.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벌리는 청탁이나 외압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권리가 있기에 자동적으로 행사도 적법하다는 제자식 보호로는 법리상 궤변인다다가 배가 고프면 도둑질하라는 말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다. 사실 검찰의 면죄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은 참 착잡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신임을 받는 법무부 장관은 저렇게 법이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런 통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검찰이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제부터 딴 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이것이 추 장관이 갖고 있는 법관이고 추 장관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시각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방송에서는 추 장관이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아마 건전한 상식과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검찰이 면죄부를 한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론 파트의 전형기 칼럼니스트의 주장은 우리가 한번 귀담아 들어둘 만합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추미애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한테 해야 할 문제다. 나훈아가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면 모두 보통 국민이 지켰다고 하는 말을 문 대통령은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제 나라 국민이 영문도 모르고 총살당해서 불에 태워졌거나 물새의 먹잇밥이 됐는데도 실제 책임자에 대해서는 항의 한마디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살해 책임자를 각별하게 받아들였다. 이 정권 사람들은 대통령의 처신을 통큰 포용이라고 하는데 제 자식을 죽인 옆집 사람한테도 그럴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글의 한 문장 한 문장에 엄청나게 격노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글 쓴 사람은 결국은 절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자신의 분노를 피력하는 것이 아마 그치고 맙니다. 대한 국민은 앞으로 목숨을 스스로 챙겨야 할 때가 올지 모른다. 아마 오겠죠.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는 나라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나라를 지킨 것은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라 보통 국민이었다는 나훈아의 인식은 슬플 정도로 통렬하다. 웃음이 참 나오네요. 한국사를 보면은 역사 전편에 민초를 억압하는 권력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한국사 전편을 통해서 국민들이 숨을 쉴수 있는 것은 60년대와 70년대, 그나마 전 세계 시장을 향해서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자유가 주어졌을 때가 그나마 한국사를 읽으면서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한 원로 경제사학자의 글을 읽을 때 그분이 그런 대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본 적이 있습니다. 한민족에게는 구습이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구습과 습성을 누릴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구습과 습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래의 형태나 상태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음을 요즘 들어서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그것이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구습과 습성이란 것이 잠깐만 그렇게 방심하더라도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정말 한국 사회가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좀더 자유롭고 번영되고 활력 있고 좀 훌륭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이 자각하고 개인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인식과 자각과 그 다음에 행동을 보일 때 결국 국가 권력을 제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미뤄보면은 시간이 가면서 뭐 지금 이미 그렇습니다만은 국가 권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죠. 그럼 상대적으로 개인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부분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회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역사적 사례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예술인인 나훈아 씨가 일괄한 목숨을 건 대통령은 없었다 이 문장은 그냥 단순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종류의 호소이자 권면이자 조언이지만 사실 한국인들이 깊이 새기고 우리가 정말 이 방향으로 가서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그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마도 10월 3일 날 광화문을 온통 그 뒤엎은 경찰 시위 진압용 차량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나이든 세대가 많았을 겁니다. 결코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것이죠. 그 시절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사이에 그 시절보다도 훨씬 더 극악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시대 인식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정의로운 방향이 아니다.
결코 가설되는 방향이 아니다. 이런 점을 자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나올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펼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회원으로도 가입해 주시면 제가 활동을 펼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구독으로 공병호TV를 응원해 주신 것처럼 영어와 한글을 동시에 제공하는 GONGTV, 공TV도 여러분이 구독으로서 응원해 주시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힘을 다하시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